야닙니다. 워크판 데저트 스트라이크 검전배. 이번엔 최강 종족 대 최강 조합의 한 판인데요. 최강 조합이 바로 오크 휴먼 나엘이고 최강 종족은 결국엔 휴먼이죠. 과연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거 빅매치다. 자 그럼 컴퓨터 전략 배틀 출발. 검전배 오크 바로 갑시다. 오 슈 나 조합은 좋네요. 저기 3픽 휴먼님이세요? 휴먼이세요? 휴먼이더라고요. 여기 3픽 휴먼이더라고요 라고 말해주고 일단은 바로 건물 지어줄게요. 1타 연구소 바로 들어가고 일단 그런트를 넣으면서 초반에 갈 것 같은데 그런트 약탈병 많이 가거든요? 그런트 약탈병 가자. 그런트 약탈 그런트 두 개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잠깐 고민이네요. 그런트 두 개 갈게요. 그럼 두 개 갑시다. 그런트 약탈도 좋은데 그그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보병이네요? 확인. 어차피 그런트 약탈병 가도 항상 이기는 게 아니어가지고 비콘을 못 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트 두 개로 가졌습니다. 일단 제 상대는 휴먼이네요. 일단은 구도 볼게요. 바로 곰탱크 탈까요? 글쎄 모르겠네. 일단은 1픽님 휴 그러면 휴 엑스 휴 휴 엑스 휴네요. 휴 엑스 휴 초반에 이거 보병이 원더우먼 많기 때문에 초반에 당연히 밀리거든요. 그치만 나중 가면은 솔직히 오크가 또 할만해요. 휴먼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제 뒤에 또 휴먼님이라서 공중 걱정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장점입니다. 휴먼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슈슈슈다 저러면은 아예 휴먼만 3명이다. 슈슈슈 오히려 좋은데? 저쪽은 종족이 완전히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죠. 당연히 일단 시야 좀 올리고 초반에는 좀 밀리겠네요. 아무래도 초반에 휴먼이 보병을 좀 많이 넣고 오면 당연히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 좀 밀릴 것 같습니다. 비콘을 좀 먹어주면은 수입이 좀 늘어나서 좀 좋은데 역시 초반에 운이 좀 없음. 하지만 나쁘지 않아. 초반에 그런트만 넣어도 이득 많이 볼 수 있거든. 일단 밀릴 거고 자 휴먼 여기 있는 빠른 테크를 가시네요. 빠른 테크라 그럼 초반에 많이 밀릴 수밖에 없겠네. 일단은 이러면은 돈을 봤을 때 450 그런트 일단 요렇게 들어갈게요. 하나만 더 있었으면은 인간 사냥꾼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한 번만 비콘 먹었으면 아깝네요. 당연히 밀립니다. 물량에서 밀려요. 테크 탔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뭐야? 비콘을 초반에 아예 못 막는다는 거거든요? 비콘을 초반에 아예 못 먹는다. 최강조합 때 안 좋은 조합? 우리가 최강조합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근데 휴슈슈 정도면은 불사조가 피닉스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할만한 조합인데. 와 뭐야 보병 왜 이렇게 많아. 와우 엄청나게 보병 넣으셨네요. 초반에 비콘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콘을 안 주겠다는 거고 이게 자연스럽게 밀어낼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아마 이번에 각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런트 많기 때문에 포탑 끼고 싸우는 또 구도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믿어볼만 하지. 그런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튼튼하고 딜도 좋죠. 포탑 같은 경우 광역딜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보병 잘 잡아주고요. 제발 밀어줘. 제발 밀어줘. 와 물량 진짜 많다. 무슨 질럿이랑 저글링 싸우는 것 같아. 물량 진짜 많아요. 와 이거 못 막나? 못 미나? 야 다굴에 장사 없다고. 와 이렇게까지 초반에 붐을 써야 되나요? 이 정도면은 여기는 어떻게 가는지 확인해보고 그냥 보병만 많이 못할 팀 하나 섞어주셨네요. 포탑을 끼고 있다? 밀어낼만 하지 않나 이제?
포탑 살짝만 닿으면 좋은데 한 번만 쏴줘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런트가 있는 거는 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가지고 괜찮겠네요. 밀어내겠다. 드디어 밀어내겠네요. 한번 밀어낸다. 그러면은 이제 구도 잡히는데 제 생각엔 좀 걱정이에요. 여기 달빛전사 해가지고 가고 계신데 초반에 물량 딸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 물량 차이 장난 아닌데요. 초반에 저 정도까지 이게 인간 사냥꾼은 하나 정도 넣어줄만 합니다. 인간 사냥꾼 하나 넣어줄게요. 아 드디어 민다. 오케이 드디어 밉니다. 드디어 민다. 힘들었습니다. 한 번 밀기가 힘드네요. 일단 이러면은 여기서 아 못 미나? 못 밀 것 같기도 하고요. 보병 너무 세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설마? 이게 안 된다고? 아니 그럼 어떻게 밀어? 언제 밀어 이거? 농장 타신 것도 아닌데 못 미네. 와 이거 큰일인데요? 지금 이 정도면 한 50 250 개인당 한 250 그러니까 그런트 하나 정도 차이 나는 돈이 일단은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근데 밀 것 같네요. 왜냐면은 저쪽에서 농장을 한번 탔는지 병력이 좀 줄었어요. 그런트가 세기 때문에 밀어낼 거고 이러면은 저는 일단 농장 저도 한번 각을 보긴 할게요. 근데 그렇게 빨리 타지 못할 것 같고 종족 배합에서 좋은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야 좋거든요. 초반에는 되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구도가 계속 그냥 안 좋네요. 세게요. 이거 그냥 계속 밀리네요. 그냥 계속 밀려. 포탑을 끼고 싸워도 지금 계속 밀려요. 계속. 이 정도까지 밀릴 줄은 몰랐다. 나도 근데. 완붐을 때려서 아예 그냥 날려버려야겠다 포탑을.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그런트 해가지고 검기 테크 어느정도 타긴 하거든요. 근데 초반에 그런트 위주로 가고 못할 팀이 있으니까 포탑을 먼저 부시겠다는 의미예요. 왜냐면은 수입 증가 저쪽 많이 먹었으니까요. 포탑을 밀어가지고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트 업그레이드 있죠. 그런트 체력 업그레이드 공격력이랑 올라가죠. 요거 해줍니다. 그런트 하나 더 넣은 다음에 그런트를 다음 턴 저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구구런트 일단 해줄게요. 구구런트 해주고 다행히 박격포가 있어가지고 밀만하겠지? 여기는 아마 지금 보면은 농장 타셨고 곰탱이 트리를 타시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달빛전사 3연타를 하셨거든요. 달전 3연타입니다. 3번 튕기죠. 네, 알겠습니다. 곰탱이 갈 줄 알았는데 곰탱이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러면 일단 테크 좀 농장은 한번 탑시다. 1농장 수입 50원 늘어나거든요. 요거 일단 하나 타주고 구도 안 좋겠는데? 좋을지도? 이쯤에서 자리 잡으면 괜찮거든요. 아 빨리 정리돼서 괜찮겠네요. 오케이 요기 라인 좋죠. 요기 라인 이쁘죠. 이 정도 자리 잡혀야 되고 저쪽에서는 아마 메디브를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본적으로 오크 상대할 때 메디브를 많이 가기 때문에 마법 강화해가지고 메디브 올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무슨 틀인지 알 수 없어요. 탱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가지고 약탈병 올려주고 업그레이드까지 해줄게요. 늑대여서 그 다음에 이제 검기 가고 주사우스 좀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챙겨줄게요. 초반에 그런트 진짜 엄청 파워하네. 장난 없죠 지금.
좋아요. 되게 잘 벗어주고 있습니다. 붐 쓰셨고요. 저희도 포탑은 한번 내주고 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붐 1대의 교환. 마법 금고 쪽에 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박격포가 워낙에 지금 많아가지고 애매하거든요. 어, 줄까요? 물어보시네. 잠깐만요. 동맹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나? 줘야겠는데요. 피가 너무 많이 까지는데. 포탑 줘야겠는데. 검기 하나 일단 넣읍시다. 피가 거의 없는 거라 포탑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마법 금고에서 잘 싸워야 돼요. 어, 이번에 좀 위험한데? 다음 턴에 무조건 못 써야 된다, 이거. 이게 마법 금고 끼고 싸워도 조금 애매한 구도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다음 턴이잖아요. 제가 병력이 좀 많고 세긴 한데 탱크도 있고 못할 팀도 많아가지고 뭐 이제 위험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디 잡히냐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좀 좋은 위치긴 한데요. 싸움 위치가 싸움 위치 좋긴 한데 말이야, 못할 팀은 그렇게 많진 않네. 테크 마왕이냐? 마법강화 확인. 마법강화네요. 이거는 한번 봐도 되겠다. 붐 안 쓰고 제가 지금 한창 센 때라서. 근데 한번 밀려도 지금 같은 경우는 못할 팀도 좀 잡아주고 있잖아요. 좀 비벼주면서 싸우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던 정도는 더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제 포탑이 마법금고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거 줄타기 하는 게 좀 어렵죠. 각보기가 주술사 으술사 넣고요. 주술 으술 좀 많이 넣어줄게요. 노랑령이 사거리업이라고? 여기는 보병 진격. 스타일이 엄청 다르네요. 포총명 사업. 보병 진격. 보병 진격이 되게 세거든요. 근데 좀 의외의 픽이라고 볼 수 있죠. 잘 안 나오니까. 하지만 노랑님한테는 되게 지금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소총병 같은 경우는 붙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막 난리 나기 때문에. 지금 다음에 갈 거는 어쨌든 주술사 으술사가 좀 더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 더 넣어줄게요. 버프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치유의 토템도 있고요. 이거 또 중요한 게 이제 링크 걸어서 체력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그게 크죠. 곰탱이 나오기 착하네요. 농장 차이가 좀 나겠다. 이러면 돈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는 지금 계속 유리하게 초반부터 수입 증가를 거의 다 먹었다고 봐도 되거든요. 되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저쪽이 저희가 종족이 다양한 거 빼고는 유리한 게 없습니다. 네, 이러면은 내가 다음 턴, 이번 턴이고 곰탱이가 아직 업그레이드는 안 된 거라 이기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병력 많거든요? 아마 연초형이 농장을 좀 탄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겨줘야 되는데 지뢰가 좀 아플 거라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와, 피 너무 많이 달았다. 아프긴 많이 아픈데? 근데 여기도 농장 좀 탄 것 같아. 메디브 하나밖에 안 늘어났으면. 무조건 밀어야 된다. 이번에 못 밀면은 진짜 답이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이거 진짜 오랫동안 마법공고에 비벼가지고 밀어내는 거라 이번에 못 밀면 진짜 힘들거든요. 다행히 밀어내는 것 같네요. 다행히. 아주 다행입니다. 농장 하나 더. 이농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장은 20턴에 3농이 제일 좋은데 뭐 상황에 따라 그건 또 다른 거니까
상황 봐가지고 좀 유동적으로 좀 더 올려줄 거고 2스턴 3농은 아마 될 것 같아요. 구도 봤을 때 이제 보면 주술사 우술사 얘네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살아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스킬을 써주는 게 크고 마법딜이라서 매직딜이죠. 그래서 방패병한테 헤미야머에 데미에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노랑령 소총병 개많이 진짜 개많네. 개많이 있네요. 이거 아마 느낌 어떻게 하시냐면은 소총병 많이 해다가 이거 박격포 해가지고 그 조합으로 가실 것 같아요. 농장 하나 더 3농까지 삽니다. 이러면 스트레이트로 타도 돼요. 미는 구도고 어차피 저쪽 붐 써서 밀어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붐한 게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이거 소총병이라 아마 구도가 계속 좋게 잡힐 거예요. 노랑형의 이 소총병은 사실 유리할 때는 개 좋거든요. 불리할 때는 좀 많이 애매해도 지금 유리한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엄청 좋습니다. 바닷거인이고 이게 한명 점사가 되게 잘 되고 해가지고 미쳤죠. 어? 위치가 요렇다고 좀 애매한데? 일단은 요거 번개장마 주사가 번개장마 스킬 새로 배운데 요거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선견자 넣고 요거 올린 다음에 토템도 슬슬 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디브 4? 4메디브? 메디브 되게 많이 넣으셨네요. 확인. 붐 확인. 붐을 가셨습니다. 일단 밀린다고 봐야 되고요. 붐을 썼기 때문에 안 밀릴 수가 없어요. 메디브도 많아서 무조건 밀린다고 치면은 슬슬 토템각을 볼 거라 토템각을 봅시다. 토템각 볼게요. 한 3-4턴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해줄게요. 3농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른 토템으로 전체적인 팀의 강력함을 올려줄 생각이죠. 근데 붐은 한번 써야 되긴 써야 됩니다.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잘못하면은 마법공구까지 날라가겠는데 붐각 놓쳤네. 그러게요. 큰일 나게 놓쳤네. 이번에 합류가 어디 되냐. 못할 팀이 두드리기 시작하면 엄청 아파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합류가 좀 빠르긴 한데 볼게요.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날라가거든요. 붐 잘 봐야 돼요. 그래도 여기 이속업을 해줘가지고 이쁘게는 못 써도 어느 정도 잘라주는 구도로 붐은 쓸 수 있을 거예요. 피 너무 조금 남기면 힘들고요. 그렇지. 되게 잘 썼다고 봅니다. 여기 지나갈 때 근데 다 죽긴 다 죽을 거야. 이겨도. 힐. 곰탱이 업그레이드 하셨죠? 숙련자 됐잖아요. 스페언자 넣어주시는 거 보니까 주황형이 진짜 휴먼 상대하실 줄 알았시네. 왜냐면은 이게 그 곰탱이가 기본적으로 곰탱이만 많이 넣는다고 이 탱크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페언자까지 가서 힐을 받아야 그래야지 압도적으로 이겨줄 수 있습니다. 지뢰, 이렇게 퍼져서 가면 지뢰 좀 그래도 데미지 좀 덜 있거든요. 나쁘지 않네요. 다음 턴에 올리면 되고 마킹 가셨습니다. 메디브 마킹. 지금 1100. 그치. 번개장막이 이게 좋죠. 원거리 애들이 똘똘 뭉치잖아요. 매지션 갈 때는. 그래서 이게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주 좋고요. 부적의 토템 지금 올라가면은 합류가 빠르기 때문에 되게 좋고. 지금 이번에
합류 빨리 돼가지고 이쁘게 싸울 수 있겠죠. DNA 지금 빨리 합류합니다. 공격 속도도 빨라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메디브를 잡아주면은 많이 유리해져요. 왜냐면은 우리 원거리들은 좀 살아남고 저쪽 원거리들은 좀 잡히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양쪽 휴먼이 한 명은 진격을 탄 그림, 한 경우 소총명을 많이 간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휴먼 싸움 있잖아요. 여기 좀 중요한 게 이 박격포가 기본적으로 공격을 할 때 소총명을 먼저 치거든요. 거의 웬만하면은 사거리도 차이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요 싸움이 조금 되게 재밌는 구도입니다. 휴먼 입장에서는. 아 근데 밀리네요. 이게 토템이 올라갔는데도 밀리면은 많이 약한 건데 하긴 어쩔 수 없고 일단 영혼술사를 하나 넣을까? 일단 주술사 더 넣을게요. 이거 아 괜찮아 요렇게 다시 지으면 되니까 이게 이러면은 소총명 좀 살아남아 있긴 한데 못할 팀 저쪽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 다음 턴 병력이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이번에 확실하게 이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겨야 되는 게 토템이 있는데 지면은 네 그러면 그냥 싸움에서 그냥 무조건 지는 거니까 주황형이 이겨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겨주는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네요. 탱크가 너무 많았습니다. 연초형이 탱크를 진짜 잘 넣었네요. 합류는 내가 좀 더 빠를 테니까 그거 믿고 가보자. 수편이랑 소총명을 좀 살릴 수 있으면 좋은데 탱크가 살아남은 게 많아서 아마 이거는 전체적인 구도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마킹이 점점 늘어나면은 사실 오크는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마킹 광역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타운엔 정도 들어가는 게 아니면 탱이 거의 안 돼요. 지금 저 조합이 또 탱크에다가 적어라서 많이 힘들 것 같네요. 많이 밀리네요 지금 딱 봐도 그쵸? 마킹 상대하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파괴전차를 가든지 타우렌을 가든지. 일단 농장 한번 놀릴게요. 타우렌 하려면 농장 쭉 올려서 가야 돼가지고 마법금고 끼고 싸우는 것도 이게 지금 아마 녹아내릴 거 같아 좀 걱정인데 메디브 마나 회복을 가졌구나. 마강이 아니고 그러면 저기에서 밀리지. 메디브 이번에 붐 썼어야 되는데 붐 각 보긴 봐야 되는데 그냥 써야겠네요. 그냥 써야겠는데요. 그냥 써야 돼 형. 그냥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안 그러면 마법공 날라갔는데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 토템빨로 이긴다고 생각해야지 뭐 어떻게. 이거 못 이기면은 그냥 쭉 밀리면서 안 좋은 구도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일단 여기서 요거 코도 넣고 그 다음에 영혼술사 넣을게요. 코도는 공격력 증가 오라 있고 영혼술사는 이제 토템 깔면은 피가 골고루 차는데 이제 영혼술사 가는 게 아니지. 그 으스사가 치유의 토템 깔면은 영혼술사가 이제 링크 걸어가지고 주변에 애들 같이 회복하게 하면서 피 골고루 공유하게 하는 영혼의 고리 걸어주죠. 그래서 이 친구 한두 마리 넣어주면 좋습니다. 좀 많이 넣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두 마리가 아니고 농장 몇이죠? 2농 여긴 3농 확인. 농장 상황 체크해보고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빡빡해요. 곰탱이가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피가 거의 다 많이 닿은 상태로 싸우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돈을 다른 데 많이 써서 지금 돈이 많이 밀리는 부분도 좀 걱정이고요. 일단 지켜보죠. 이 수패원자가 힐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마나가 차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못할 팀도 좀 있으니까 좀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34 힐 한 번만 돌리면 좋은데 아 밀릴 거 아니에요. 너무 파워하다.
타우렌 일단 하나 좋네요. 타우렌. 타우렌 같은 경우 파세로 그냥 갈게요. 다른 거 갈 게 없고. 타우렌 파세 스킬을 배울 수 있다. 주위에 범위 데미지를 준다. 타우렌만 많아지면 싸울만 합니다. 그래도. 타우렌. 링크 타우렌, 링크 타우렌. 노랑형이 소호자 가주셔야겠는데? 밀리거든요, 그냥? 소호자가 없으면은 더 밀리겠죠? 파전 가자. 파전도 다음에 파전할게요. 다음에 파전 간다고 말하고 타월에 먼저 간 다음에 파전 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파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요거 넣고요. 근데 파전 가면은 탱크 상대로도 좋아서 파전이 좋긴 합니다. 타월에 넣는 게 기본적으로 몸이 앞에 아예 녹아서 타월에 넣고 이따 파전에 추가해줄 생각이에요. 탱크 때문에 파전이 더 나왔으려나? 시의 탱크. 영웅의 조각성 나왔고. 돈 차이가 좀 많이 나나 본데, 이 정도면은. 영웅의 조각성을 지을 정도면 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31턴이지. 왜 4턴. 타우렌 두 마리 싸우는 거 지켜보고요. 이게 지뢰가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트들이 다 녹아버리죠. 데미지 체력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니다 보니까 타우렌 정도의 체력이 돼야 저 지뢰를 몇 개 맞아도 좀 덜 아파요. 근데 이제 이번에 잠깐 노랑형이지. 아 이번 턴이 주황형이었으면 그러면 좀 나가 힐 받으면서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어쩔 수 없고 이번에 조금 많이 저희가 중요하거든요. 못 밀어내면은 이번에 나가 끼고서 한번 밀어내야 되는 구도에 못 밀어내면은 많이 힘듭니다. 타우렌에 일단 더 넣고 요거 주스사 좀 더 넣어주고요. 또 볼게요. 나가 있으니까 이번에 못 밀면은 진짜 말이 안 된다. 왜냐면은 소호자도 있잖아요. 왜 무조건 밀어야 돼요? 우리 형 우서 올라간 거 예 일단은 못 본 걸로 약간 실수할 수 있지. 확인. 저쪽에 일단은 그리핀을 많이 넣어주신 모습이었고요. 너무 칼각 보려다가 실수하셨나봐. 450 돈이 봐봐. 나 파전 하나 넣을게요. 이번엔 밀 거거든. 솔직히 말해서 이 숲의 혼자 끼고 나가로 해서 미는 게 되게 세기 때문에 이겁니다. 네. 나가가 계속 힐을 받기 때문에. 와, 여기 진짜 징그럽다. 저 박격 부부대. 미쳤네. 이게 진짜 한계가 명확한 게, 곰탱이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많이 오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힘들죠. 그래도 다행히 나가가 뒤에서 다 잡아줬습니다. 많이. 나 지금 아마 파전을 안 넣으시냐고 물어본 거는 제 생각이 정확하게 공성전차가 계속 남잖아요. 그러니까 파전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타우렌에 넣은 건 저쪽 마킹이랑 이게 쌓여서 강력딜이 녹을 거니까 들어간 거고. 이번에는 미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수호자 이번에 아마 계속 쓰시면서 막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가 살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일단 가는데 중요한 거는 못 살아도 밀어내서 여기
요거 마법 금고까지는 어느 정도 타격을 좀 줘야 이번에 좀 할만 하거든요. 수폐연자 붐 쓰셨네요. 그냥 나가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가시려고. 요러면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저기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안 주겠다 마법 금고. 이번에 중요한데 천에다가 여기가 수호자 나왔다. 이번에 수호자 쓰면서 올 거니까 당연히 밀릴 거고. 여기 넣고 일단은 영혼술사 하나 더 넣고 굳어봅시다. 어쨌든 토템이 있는 거거든요. 토템 있는 거는 후반 갈수록 엄청 이득 볼 거예요. 이거 원래 그냥 질구도였는데 이겼네. 토템 덕분에 어느 정도 비벼줬거든요. 이거 큽니다. 메디브 훨씬 더 많이 살아남았지. 550이고 이번에 구도가, 아 메디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따로 가네. 550 파괴전차 하나 섞어줄게요. 아 이거 그 스페언자가 지금 앞에 따로 나가버려가지고 스페언자 먼저 잡히면서 무조건 밀리겠네? 근데 어차피 다음 턴에는 노랑형이 우서가 이제 마나가 차거든요. 그래서 피닉스로 한번 밀어내는 구도 나올 수 있고, 솔직히 피닉스 무한일 구도를 저희가 생각을 안 하지 않거든요. 지금 솔직히 그게 거의 유일한 지금 유일한 지금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물량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남았어요. 타우렌 다 잡아야 된다. 타우렌아 그렇지. 파쇄로 다 녹여버려라. 그냥 탱크 하나씩 정리하고, 일단은 지금 엄청 밀릴 거라고 보거든요. 많은 걸 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일단 시간 끌면서 자 좀만 잡아주면 됩니다. 아 좀 더 못 잡겠는데. 너무 센데요. 물량 많아가지고 되려나. 일단 노랑형 이번에 오는데 소호자 있어도 쉬워 보이지 않네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이번에 무조건 무한일구도 나올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무한일구도 안 나오기가 어려워. 가깝고 해가지고 실만 잘 들어가면은 무한일구도 웬만하면 나올 겁니다. 이번에 써주셨고요. 마킹 앞라인 잘 싸우고 있고, 스킬 활용을 좀 할까 고민 중이라서 기다려볼게요. 다음 턴에 스킬 활용을 한다. 이번에 힐이 좀 들어가면 싸워야 되는데, 아 무한일구도 안 나오나요? 설마? 힐이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요. 여기로 피닉스한테. 와우 이거 안 들어갔다고? 잠깐만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쉽지 않은데? 파전 업그레이드, 일단 파괴전차 업그레이드 해주고 요렇게 일단 가보자. 요렇게 일단 가보고요. 이번에 사실 무한이그도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많이 위험해 보여요. 시반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거든요. 야 못할 팀 물량 너무 많다. 합류는 빠른데? 그래도 이거 스페언자만 한번 살릴 수 있으면은 구도 좋거든요. 그런 구도가 나와주려나요? 일단은 파전은 많으니까 이제 파전 제대로 들어가서 이제 밀만 하거든요. 타우렌이 솔직히 못할 팀 같은 거 되게 잘 잡으니까요. 스편만 좀 살리자. 다른 거 기대하지 않는다. 스편만 살려. 와 스편 녹아버리네 씨. 그래도 살았어. 일단은 여기까지 마킹 맞네요. 저쪽에
이거 내가 얼마나 밀어주냐. 근데 후반 가면 갈수록 제 힘이 붙을 거라서 후반 가면 갈수록 제가 휴머님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거거든요. 후반까지만 가면 돼요. 후반까지만. 야 힘들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치 조합이 좋네. 여기 보면 소총병 사거리 앞에 있고 나중에 해병대 가실 거예요. 완벽한 휴먼 조합. 이게 다른 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밀어내야 되거든. 그냥 한번 저 메디브랑 같이 수폐원자가 살아나는 구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치? 그런 구도가 나와줘야 이쁘게 밉니다. 현재 근데 그런 구도가 잘 안 나와요. 너는 링크를 하나 더 간다고 치고 줄싸 우술싸 업그레이드 완료. 다음에 타우렌 하나 더 파전 타우렌 파전 타우렌 섞어서 가줄게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매지션이 있어야 돼가지고 영혼 술사랑 줄사 좀 더 넣어줬고요. 그래도 여기서 싸우잖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나중 갔을 때가 문제지. 공중전 오면은 그때 힘드니까. 수편만 어떻게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수편자를 지금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 아이템도 슬슬 준비, 아이템이래. 스킬도 슬슬 준비해줘요. 스킬빨로 이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류. 스킬. 부터 올릴게요. 이제 어느 정도 조합은 갖춰졌잖아요. 스킬부터 올릴게요. 피닉스 비행기. 아 이거는 대공중으로 나중에 준비를 해준다. 요러면 제가 나중에 이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왔네요. 이러면은 노랑형이 진짜 잘해줘야 되는데 그리폰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900 타우렌 족장에 일단은 대기할 거고 위치가 애매하다. 차라리 완전 여기 끝에서 싸우면 좋은데 애매한 위치에서 싸우네요. 그래야지 힐 제대로 받는데. 이번에 우석 쿨 도나? 우석 쿨 돌긴 하고요. 스퀘어 활용을 해주자. 무조건 해주자. 마킹 많아. 900. 위치가 보면은 이쪽이다 보니까 그래 원거리 잘리는 건 괜찮은데 수호자가 완전히 그냥 따로 저렇게 가면 애매하거든요. 아주 조금 애매할 수 있고 여기다가 일단은 느리게 갈 수 있게끔 요거 해놓고 합류 느리게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무적 있잖아요. 무적각 한번 볼게요. 무적 여기 일단 느리게 애들 합류 느리게 해주게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야지 이쁘겠어. 차차 이거 나오기가 힘드네. 이거 구도 나오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거 나왔으면 그래도 할만하죠. 수호자가 일단 무한일 받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쁘게 싸우지 못하게 일단 만들어놨고요. 이거 무적 중요하거든요. 언제 쓸지 잘 볼게요. 와 앞라인 녹아버리는데요. 모탈팀 미쳤는데요. 데미지 모탈팀 여기 때리면 그때 무적 쓴다. 무적 쓰고요. 스페언자를 무조건 살려야 돼가지고 일부러 썼어요. 그래 차라리 이렇게 싸우면 스페언자가 이쪽에 살아남잖아요. 됐다. 스페언을 살릴 수 있는 것도 만들어놨고 소호자는 뭐 계속 살지 못하겠네요. 마나가 계속 리필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지금 병력 많아요. 수편도 많아요.
백 스킬을 최대한 활용했으니까 이번에 밀어야 되는데. 마킹 센 거 보소. 일단은 파전을 더 넣고 타워랜드 더 넣을게요. 에라이 너무 세다. 너무 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게 고구도가 진짜 안 나오네. 믿는 구도가. 와 이거 이 상태로 계속 밀리겠는데 구도가 진짜 이쁘게 잘 안 나오네요. 지금에 와서는 뭐 돈 차이 때문에 어떻게 이게 뒤집기도 쉽지 않거든요. 초반에 돈 많이 밀린 것 때문에 게임이 많이 힘들어지나? 타워랜 하나 더. 다음 업그레이드 타워랜 방어력? 일단은 타워랜 방어력이 제일 무난하긴 할 거예요. 이동 속도도 괜찮아요. 방어력이냐 이동 속도냐? 이동 속도라 합류가 더 빨라지니까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 해버리자. 전장의 목소리 줄사의 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선택에 가까워요. 주황형이 이게 너무 힘들다. 아니 왜냐면 화력이 너무 말도 안 되겠어요. 물량 보세요. 미쳤죠 이거. 화력 어떻게 버팁니까 이걸. 합류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북소리 올려줬고요. 보자. 일단 앞라인 여기 라인만 일단 다 지워도 괜찮거든요. 그렇지 원거리 쌓이기만 안 해도 그래도 할만해요. 쌓이지만 안 와도 할만해. 타우렌 더 넣고 앞에 타우렌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타우렌 더 넣고 파전 더 섞어주고 그러면서 갈게요. 다시 한번 수호자 구도인데 다시 한번 수호자 구도라. 타우렌 하나 더? 그러면은 무적을 쓰는 게 중요해? 아니면은 지진을 쓰는 게 중요해? 둘 다 일단은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둘 다 의미는 있어. 야 힘들다. 고민 계속 해볼게요. 어떤 게 맞나. 무적이 된다. 어 이번에 살릴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이거 메디브 있나? 메디브 죽어. 아 메디브 무적 쓸걸 그랬나? 힐. 와 개위험하네. 저거를 저렇게 한다고? 해병대 나왔고 위험한데요. 많이 위험한데요. 타워랜 하나 더. 이번에 힐 들어가면서 수호자 일단 이쁘게 나오는 구도는 나왔고 레디브 나이샤 한번 가달라고 해야겠는데. 이거는 나이샤 좀 나이샤 한번 해주세요. 쉴 수 있나요? 한번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나이샤 이거는 힐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주황형이. 나이샤를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힐 계속 받긴 받아요. 나이샤 이번에 중요한 거는 힐
후자 못 살리나? 못 살리고. 무적 한번 써주고 완전히 이겨버리자. 이겨야 돼요. 이번에 못 이긴 게 답 없습니다. 그렇지. 파워타워에 나왔다. 일단 지상 한번 드디어 걷어내는. 여기를 넘어가는 게 진짜 얼마만이야? 그쵸? 일단은 타우렌 넣고요, 타우렌 넣고요, 파괴전차 더 넣으면서 갈게요. 근데 이번에 아마 질 거야. 해병대 많고 해가지고 쉽지 않아요. 다음에 방어를 올려줄 거고 나이샤 준비해 주시는 거 같고, 해병대 대 그냥 수총병이면은 당연히 이기 힘들죠. 지금 마킹 수도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파랑이. 다음에 일단은 파괴 전차. 나이샤랑 그 우서랑 같이 써서 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밀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스킬 활용 잘 하고요. 구도 봐가지고. 병력이 근데 좀 많이 쌓일 것 같거든요, 이번에. 느낌이. 좀 걱정이네요. 여기 무조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더라. 음에. 이번에 저 도넴. 아, 그럼 이번에 하면 되겠네. 좀 멀긴 먼데, 근데, 위치가. 아예 좀 땡겨줘야 이게 무한일 피닉스가 나오는데. 이건 멀긴 너무 먼데. 무적 있으면은 무적으로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이샤라. 너무 조금이라 나이샤가. 뭐 살릴 순 없고. 지금 보면은 그리핀 나왔거든요. 그리핀 광역딜이라 사실 그리핀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는 사실 답이 없어요. 오크 입장에서는. 뭐 조금 한두 개는 뭐 섞어주겠지만 이게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 오히려 좋은가? 많이 땡겨진 것 같은데? 요 정도면 그래도 많이 땡겨지긴 땡겨졌다. 문제는 근데 이제 내가 잡을 수 있냐지. 위치 여기입니다. 무적이랑 이런 거 잘 활용해 주도록 하고요. 메디브를 살려야 되거든요. 메디브. 그러니까 메디브가 무한 마나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메디브를 좀 살려야 되는데 메디브 살릴 수 있는 구도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계속 아까부터. 그래서 지금 힘든 구도거든요. 이번에 안 되면은 솔직히 질 것 같네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저희한테 남은 마지막 기회예요. 힐 일단 해줘야 되는데. 아니 힐 설마. 와 흠이 힐이 안 들어갔다. 이거 힐을 못 해줬네. 이러면은 답이 없긴 하지. 일단 파전을 하나 넣고요.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구도가 계속 안 좋았어. 어쩔 수 없어. 타우렌에다가 지상을 다 내가 잡을 수 있나? 살리고 어떻게 안 되겠네. 앞병력을 좀 살리고 싶었는데 어림도 없네요.
야, 그리핀으로 다 바꿨네. 답이 없네. 그리핀으로 다 바꿔서 답이 없네요. 그리핀으로 다 바꿔서 답이 없다 이거. 물론 그리핀이 잘 잡히긴 잡혀 해병대한테. 그렇지만 졸라 세거든. 이 정도 물량인. 이거 내가 무적을 아껴서 지금 썼어야 되는데. 완전히 밀려가지고 여기서 한번 이쁘게 싸우는 거다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하면 방어력 플러스 2가 된다. 늑대와서 와이번 공격이 된다. 인간사냥꾼 건기 분신술 코도비스트 일단 하나 해놓고 함정 150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 턴만 더? 한 바퀴만 더? 한 바퀴만 더? 일단은 이번에 코도 넣고 와이번이 일단 해서 벤나 하나 더 가고. 문제는 벤나인데 무적 쿨 돌아오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저희 해병대가 있어서 제 뒤에 버텨주기만 하면 괜찮거든. 뭐 주황형도 1, 2단 준비를 해주셨고 우리 농장에 거의 못 올렸다. 너무 힘들다. 용까지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쪽 용도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가까운데 위치? 좋은데? 위치는 좋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저기가 되냐지. 요거 그리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핀이 되냐죠. 상대가 되냐입니다. 무적 일단은 기억해야 되고 얘 살려야 돼. 무조건 이거 스피안을 무조건 살려야 돼요. 나이샤 이번에 쓰셨네요 힐. 근데 이번에 쓰는 거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아마 다 녹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적은 이번에 안 쓸게요. 네. 다음 턴 휴먼에 쓰자. 왜냐면 이거 어차피 무적 써봤자 잡을 수가 없어요 공중을. 그래서 이 상태로 두고 나오면은 휴먼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녹여주네. 땡큐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근데 섞어서 갔으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이렇게 원툴로 가시는 경우는 이제 지상이 아예 없어서 조금 안 좋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구도 오히려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싸우는 위치가 너무 안 좋긴 해요. 너무 먼데? 위치가? 너무 길게 늘어서가지고 이번에 이걸 안 쓰셨나요? 안 쓰셨고 그러면은 그럴지도 모르겠네. 일단 오농 올립시다. 농장 하나만 더 올리자. 지상이 아예 없어? 탱크 위치가 너무 안 좋긴 한데 공중 어떻게 잡지 저거? 어떻게 잡나? 공중을 어떻게 잡나? 코도를 많이 간다? 근데 코도밖에 없긴 해요. 코도밖에 없어. 저거 잡을게. 근데 이번에 아마 그냥 다 녹을 것 같은데. 이번에 녹을 것 같은데 느낌이. 느낌이 그렇거든.
본. 이게 해병대만 어느 정도 잡아줘도 좋은데, 나 무적은 있으니까 한번 굳어보죠. 원거리 애들만 다 잡고, 오히려 해병대 저쪽에서 저쪽 라인에서 싸우고, 그렇게 가봐. 많이 잡았네, 해병대. 좋아요. 지상은 확실히 다 잡아주니까 어느 정도는. 어설프게 따라가면 안 돼. 그런 건 의미가 없거든. 이번에 다 쿨 돌려가지고 한번 이겨봐야겠다. 무적 이번에 해병대 써주고, 무조건 해병대를 많이 살려야 되거든요. 합류를 늦게 오게끔. 위치 좋은데? 내가 봤을 때? 위치는 좋아요. 위치가 나쁘지 않아. 내가 타워랜드 가냐. 인구가 얼마 안 남아서 고민 중이네요. 못 들어오게끔 하고. 2000 이번에 만화만 차면은 현자 일단은 스페어 현자 해줘야 되고, 슬로우 일단 걸었기 때문에 마킹 합류 느리고.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힐만 힐 좀만 더 좀만 더. 뭐해 힐 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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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은 한번 했다. 드디어 한 건 했다.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지상은 다 잡으니까 공중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코도를 일단 넣고요. 이거는 파전이 타우렌 타운에 넣고 일단은 구도를 보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놔서 모르겠고, 나이샤가 나이샤 힐 해서 1, 2단 해가지고 한 방에 밀어야 되는데. 아 이거 잘못 지었네. 되려나? 1, 2단 죽으면은 나가린데. 1, 2단밖에 지금 잡을 게 없는데 해병대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메디브 있는 건 좋은데 이게 문제죠. 저게 너무 많아요. 1, 2단이 보여주나요? 1, 2단 만화 차니까. 1, 2단 변신 물량 밀어내고 67턴 보여주나? 보여주나? 수호자 일단 무한히 받고 있습니다. 지상은 당연히 이기고요. 지상이 없으니까 저쪽 이긴 것 같은데요? 밀어냈어요. 나이샤 이번에 쓰신 것 같고 확인. 이게 몇 번을 더 밀어내야 돼가지고 쉽지 않거든요. 일단 이제는 농장 좀 올리고요. 어차피 꽉 찼으니까 아마 저쪽도 용을 슬슬 준비할 거예요. 다 불렁 올리고 상황 볼게요. 무조건 밀 거고 합류하고. 해병대 이번에 많아져가지고 좋고, 메디브 해가지고 무조건 계속 킬 받을 거거든. 그 부분은 좋죠. 농장 계속 올립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풀롱 갈 거예요. 타우렌이 지상은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타우렌 몇 마리 있는 걸로 애들 진짜 잘 잡아주고 있고요. 업그레이드는 방어력 이제 올려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방역들이 좋고. 이거 이기나? 와 무적 일단은 쿨 봐야 되고, 일단 방어력부터 타워는 방어력 올라갑니다. 농장은 한 번 두 번 남았고 무적 대기 중. 앞라인이 근데 없다. 앞라인이 없다. 어 합류 빨리 와야 되는데 소호자 일단은 지금 이제 없거든. 힐 너무 멀어가지고 위험한데. 파전도 다 잡혔고. 무적 이번이 좀 걱정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무적은 일단 무조건 쓸게요. 안 쓰면 답이 없어가지고. 무적! 일단 무적 썼고요. 그래 아예 패스로 보내라 이러면. 1, 2단 만화만 차면은 싸울만 하거든요 그리폰이랑. 1, 2단 만화가 안 찼을 때 약해서 그렇지. 그래 벤나는 어차피 잡을 수 있지.
저렇게 나뉘면은 오히려 괜찮고 여기는 완전히 감싸였고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폰 좀 많이 남긴 많이 남았습니다. 적지 않은 수예요. 완전히 근데 여긴 감쌌거든요. 그리폰이 프리딜 광역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인데 그래도 지금 그러기 이거 잡기에는 물량이 좀 너무 많긴 하거든요. 일단은 농장 들어가고 산악거인 지금 어그로 좋고 1850 한 번 더 농장 풀농이 일단 올라갈게요. 풀농장 올라가고 코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주죠. 스턴 스케일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못 잡아도 좀 잡아주는 모습이었고 합류하고 이번에 얘네들 그냥 녹아버린 건 좀 아쉽다. 피를 좀 달긴 했는데 해병대 일단 피닉스 보내는 모습이 있고요. 보자. 너무 근데 밀어내는 구도라 애매하네요. 차라리 좀 더 땡겨줘야 이 무적이랑 스킬 활용이 좀 더 잘 되거든요. 너무 밀어내는 구도. 어느 분이 코드 늘려 조언해 주셨나요? 네, 그냥 했는데. 그냥 늘렸어요. 그냥 늘렸는데. 그냥 늘렸는데. 그냥 늘렸는데. 근데 코도밖에 없어가지고. 유튜브 올라가나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런트 일단 바로 가고 코도 비슷한 하나 더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팽팽해. 근데 완전히 모르겠어요. 코도 하나 더 넣고 그런트는 어차피 이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넣어주는데 이것도 좀 더 좋아요. 선견자도 괜찮고 얘네들 좀 더 넣어주면서 갈게요. 미는 구도고 이번에 1, 2단이 나왔지 1, 2단 광역딜로 잡아주면 좋은데 과연 잡을 수 있을까? 1, 2단 풀렸고 용 나올 게 나왔습니다. 용 저희도 불타는 군주 활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 잡힌다고 보고 얘네들 진짜 지들끼리 아주 뻔뻔하게 싸우네. 이게 그리핀이 용이랑 같이 남아서 계속 이게 밀어내는 구도가 나오면은 또 애매한데 용이 하나 더 용이 3용이 나르샤가 나와가지고 3용이 나르샤? 아우 나 용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무적을 활용하고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용 잡는 건 벨라가 제일 좋긴 한데. 1950. 무적이 없습니다. 한번 아예 밀리고 자리 잡고 미는 구도가 좀 더 이쁠 수 있거든요. 땡겨져가지고 미는 구도 한 번만 제대로 밀면은 솔직히 이거 밀만해요. 제가 봤을 때 저희도 용 각 봐야 되고 농장은 풀농 올라갔지 우리도. 그치. 풀농 올리면서 볼 거니까 여기는 풀농 올라가기 전에 미리 뭔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용을 뽑아야겠네. 스킬 활용하면서 야 이거 문제인데? 용이 너무 많은데? 용 3용이라 힘든데요? 네 3용이라 좀 많이 힘든데 무적 힐 다음 턴에 나 다음 턴에 나라고? 원거리 물량이 너무 많이 쌓였네. 벤나로 해서 잡는다고 해도 몇 마리 못 잡아. 저 용 용 또 뒤로 한번 빠지네. 구도가 계속 이쁘지 않다.
일단은 모르겠고 타우렌이 최대한 여기 해병대를 어떻게 좀 잘라놔야 그 다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턴에 일단은 무적 써야 되고요. 노랑형이 비행기를 좀 가면은 그나마 좀 좋을 텐데 비행기는 생각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거 잡을 게 비행기밖에 없어가지고 해병대로 한계가 있었다 보니까. 무적 쓰고요. 이번에 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저도 슬슬 나옵니다. 불타는 군주 보내서 이겨볼 생각 해볼게요. 일단은 무적 이번에 활용 좋았고 5000이고 여기서 가까워가지고 위치가 좋은 것 같거든요. 위치가 가까워. 그리고 용까지 이번에 보내면은 아무래도 용이 광역들이 또 좋고 탱도 공중탱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저쪽에서 압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불타는 군주 지금 뽑아줄게요. 저도 군주 하나 보내주고 힐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구도죠. 이거 힐 아마 나이차 이번에 힐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이 좋아지는 거야. 일단 특수건물 하나 들어가고 타우렌 나중에 올려줄 거고 업그레이드는 주술사 우수사 만화나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술사 우수사 만화 아니면은 돈인데 돈 그렇게 크게 의미 없고 요거 하겠습니다. 만화의 증가 스킬이나 좀 더 많이 써달라고. 힐 계속 받으면은 용이랑 피니스 같이 받고 있죠. 지금 엄청 좋아요. 다음에 무적 갖고 와야 되고 이번에 무적이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돈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보면은 용을 칠 거야. 용이 가까이 있으니까 용을 치는 동안 DNA를 잡아주면 되겠죠. 드디어 끝인가? 진짜? 와 진짜 이거 그리폰 갔을 때는 답이 없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서 이긴 거 아니야? 진짜 최강 종족이다. 아직 저기 삼룡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근데 물량 많긴 하거든요. 계속 수호자 힐 받고 있고 용도 힐 받고 있는 거라 괜찮을 것 같아요. 타운의 족장 일단 올려주고 고생하셨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고생하셨어요. 와 너무 힘들었다. 이번 판 진짜 부스사에다가 지진에다 부스사에다가 와 이기는 게 대박이네. 무조건 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적 스킬 쓸 거 없지. 용만 1 받으면 돼요. 용만 용이 죽을 것 같으면 스킬 쓰던가 아니면은 이제 저기 그리폰 나왔을 때 스킬 활용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용은 일단 프리딜 하고 있고 합류를 못한다? 못할 팀에다가 무적을 지금 굳이 일부러 안 쓰려고 하고 있어서 나가셨구나. 오케이 이겼다 이거. 오케이 됐다. 이걸 확실하게 끝났네요. 오케이 됐어요. 와 좋아요. 승리! 진짜 힘들었네.